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또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 자꾸 악성 댓글이 달려서, 예, 네, 역시 인기가 올라가니까 실감하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이게 악플도 예, 관심의 일종이죠. 제일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죠. 무플. 저는 근데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뭐 자꾸 저보고 뭐, 중국으로 가라는 둥, 뭐 월북을 하라는 둥, 뭐 빨리 죽으라는 둥, 뭐 별 희한한 감옥에 가라는 둥, 예. 악플이 달리고 있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냥 무플, 무관심으로 대응할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 신고를 할 것인가? 됐고요.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또 다른 이제 거기에 맞는 댓글로다가 응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댓글왕 선발대회 또 하려고요. 안마왕 콘테스트도 있지만 댓글왕 콘테스트 가장 이렇게 재미와 감동과 교훈을 주면서 그분에게 일침을 날리면서 적절히 비꼬면서 이렇게 비하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댓글을 하나 달아주시면 그런 악플에다가 선정을 하여서 이제 안마왕과 함께 댓글왕도 함께 곱창이라든가 막창 내지는 뭐 각종 고기라든가 뭐 드시고 싶으신 거 같이 사드리도록 하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악플도 하나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제가 또 이만큼 구독자 수가 늘고 인기가 생기면서 인기가 늘면서 이제 저도 그만큼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예, 악플에 또 올바르게 대처하는 그러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악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골이 계세요. 제 영상이 올라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가 올라오는 즉시 그냥 댓글을 다는데 악플이 되는 거죠 이제. 예.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영상이 올라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면서 댓글까지 달아준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드리는 바예요. 예.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딱히 응수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뭐 좋은 말 한마디 달아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거기다가 응수하는 올바른 아주 재미와 감동과 교훈을 주면서 일침을 가하면서 적당히 비하하고 비꼬면서 이렇게 저격할 수 있는 그러한 댓글 삭제 안 되도록 심의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분은 거기다 잘못 댓글 달아가지고 심의에 걸려서 삭제됐어요. AI 그 유튜브 로봇이 삭제했나 봐요. 나가 뒤지라고 썼나 본데 그랬더니 삭제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적당히 이렇게 아주 위트와 유머를 섞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댓글왕을 선정하여서 또 이제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달에 안마왕도 거의 선발됐어요. 예, 안마왕. 아, 여기 안마해갖고 멍들어 쫄고 많이 나섰네. 예. 먼저 지난번에도 안마왕, 여기 안마왕, 여기 했는데 어쨌든 제대로 부위를 잘 잡아서 이렇게 제 피멍을 다 빼주시고 하면은 이 멍든 거, 이게 피 이런 것들 빼주시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댓글왕 선발대회. 7월에 댓글왕 콘테스트,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7월에 또 안마왕 콘테스트 지금 많이 유력한 분들이 계세요. 좀 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저와 함께 이번 달에도 맛있는 또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록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벗어야죠. 지금까지 홀리핑퐁맨 표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